그러면 이어서 생활비 차입형 공원 녹지 확대를 위한 가로수 등지 구역 방안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국대학교 김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현수학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후변화 그리고 저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면서 녹지의 중요성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외곽 녹지를 어떻게 도시내로 끌어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키워드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포스터에서 보셨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 저희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 뭐 국가공원, 뭐 용산공원 앞서 보여주셨지만 이 부분에서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양적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 행정적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 공원 녹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에 가져갔던 1인당 공원 면적의 상향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2050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고요. 저희는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이라든가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공원 녹지를 바라볼 때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해외의 그리고 주요 도시의 공원 녹지 정책은 뭐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퍼스의 어반 포레스트 플랜에서는 실제로 도시 안에 있는 나무, 숲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도시 가로수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전 오늘 포럼에서 이 리니어한 선적인 요소에서 하천과 도로 부분의 가로수 부분을 저희가 착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로수 부분이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버른의 어반 포레스트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도시의 숲을 조성을 해서 도시 열섬의 영향을 감소를 하고 그리고 그 건강과 웰빙을 위한 도시 그리고 앞서 하천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물순환이라든가 이 물에 민감하게 우리 풍요로운 정말 모이스라이징이 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림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밀도가 굉장히 높죠. 대한민국의 이 도시들은 지금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밀도가 정말 높은 도쿄에서 공원 녹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요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면 도쿄는 실제로 올림픽이 올해 열리면서 2020 올림픽을 올해가 열렸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공원 녹지 분야에서는 바로 도시의 전체 녹지 높이량을 얼마만큼 지금의 수준으로 보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녹지를 함께 바라보는 부분들에서 아래 나오죠. 미도리율이라는 부분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우리와 같은 법제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가지고 있는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푸르른 것들 그리고 물순환과 그리고 이 전체 도시에 그 녹지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천, 물 이 부분들을 미도리율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들을 계획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도시 만들기 그랜드 디자인에서도 도시를 어떻게 아름답고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넘겨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계절 절기마다 아름다운 녹과 물을 이어내는 도시의 구축이라고 해서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라의 법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 분야의 법제를 보게 되면 여전히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과 녹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공원 녹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광장에서 하천까지 있지만 실제로 공원 녹지율이라든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 공원 녹지를 확충하고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서는 공원 녹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식생공간을 어떻게 할지 가로수 계획도 큰 폐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 녹지 마을마당 등등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그 일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도리율이라는 부분들이 되고 공원 녹지 기본계획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과 물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하천이라든가 등등의 그래서 녹필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포함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녹지를 기존의 공원 녹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린 인프라로 확충하자라는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요. 오늘 오신 토론자분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셔서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강조를 했던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인데요. 판교 신도시는 이제 2기 신도시로서 녹지가 굉장히 공원 녹지 계획이 우수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이 지금까지 접근성을 보고 있는 버블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길과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접근이 가능한가. 그래서 어린이 공원은 250m, 그 외에는 500m로 봤을 때 접근성이 50%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작은 공원도 접근이 가까워서 접근성이 쉬운 이런 부분들의 공원 녹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이제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라는 측면들, 다기능성이라는 부분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후대응이라든가 탄소중립도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한 발자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집니다. 특히 압축도시의 개념에 있어서 외곽의 녹지를 보전을 하고 외곽에 이 잘 보존된 복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라든가 등등을 끌어들여서 도시의 연결과 복합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조성과 관리 주체의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보다 앞서서 그 국가의 지자체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게 돼도 민간으로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하천인 부분을 앞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 연결적 측면에 있어서는 가로녹지라고 하는 가로수 식수대라고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우선 과제로 시험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읽어내 보았습니다. 자, 가로수 띠녹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절된 녹지를 지금 현재 한국의 이 높은 밀도 상황에서 가장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축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생활에서 여가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제일 먼저 집 정말 문을 열면 바로 바라보는 곳들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그 도시의 경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서 이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막아낼 수 있는 최선단에 서 있는 부분들이 가로수 띠농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산림청이
경우라든가를 보게 되면 다층 구조 심재 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가로수 띠농지를 조성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보행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로수 띠농지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당연히 이 가로수가 캐노피가 높아지면 온도 저감 이런 부분들은 나왔는데요. 이번에 3기 신도시인 과천 신도시에다가 가로수 띠농지 부분이 LID, 일부 LID를 넣고요. 그리고 도랑형 이런 부분들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물순환이 좋아지는가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토지피복이 아주 그 토양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전 상태가 지금 현재 55.8%인데요. 가로수를 띠농지로 만들고 이것들에 LID 기법을 넣었을 때 54%에 도달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 결과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수 띠농지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보면 좋을까라는 것들이 얕은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한민국 상황에서 실험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연구된 결과와 그리고 그 주요 도시에서 좋은 사례를 보고 조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의 향후에는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 체계화와 제도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가로수의 개선 방향이라든가 세부 기준을 조금 저희가 제안 드리기 위해서 각 기능별로 나왔던 그 연구들을 조금 리뷰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온열 최적감 이런 부분에서는 이열식재 그래서 부분들을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수감밀도 부분에서도 평가를 내려서 가장 높은 점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으면서 그리고 수종은 낙엽수가 조금 더 좋고 그래서 대부분 이열식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폭에 대해서는 약 1m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상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도폭도 그리고 띠농지에 폭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우리보다 밀도가 낮죠. 그래서 실제로 구도심에서 이런 가로수 띠농지가 조성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일본의 에도가와구의 경우에는 식수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2m 미만은 설치하는 것이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고 2m에서 3m 이내 76cm 우리 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독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땅과 민간의 주체와 함께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수 우수 사례를 그래서 그 에도가와가 다음과 같은 그 민간과 함께 만들어진 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창원시라든가 제주시에서도 특성수를 가지고 그 가로 경관을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띠농지를 과연 어떻게 조성을 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냈을 때 저희는 밀도가 이제 예를 들자면 3m 이상인 거기 3m 확보된 지역에다가 좀 만들어내고요. 도로의 단절이라든가 횡단 공간 발생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긴 연장선을 가지고 좀 확보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밑에 모식도에도 나와있듯이 띠농지를 약 1m 정도 확보를 하고요. 다만 포장면과 같거나 좀 도랑형 설치를 해서 자연스러운 우수 침투를 유도를 해서 물순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있을 경우에 중앙분리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드렸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터널형 띠농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부가 있는데 사실 유명 도시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여기를 정말 캐노피를 가지고 높이율 100%라고 하는 부분들로 조금 제안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도쿄도의 세다가역도가 있습니다. 은평구 이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를 6m 정도
그래서 보도폭이 6m 이상인 경우에 터널형 띠덕지를 좀 만드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연접 지역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주변 녹지 지역과 연결되는 그래서 연결되는 녹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요 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큰 공원 등을 연결하고 하천을 따라서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물 다양성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좀 제안해 본 부분이 터널형 띠녹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가로 공원형 띠농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로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실제로 이제 강남의 테란로 등에서도 만들었다가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철거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보도폭 10m 이상인 부분에서 단독이거나 연접 공간과 이 부분들도 굉장히 확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연계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재 간격을 조금 기존보다는 축소를 시키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들도 수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달라질 필요가 있겠지만 이 안에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휴게시설이라든가 출석 포장 이런 부분에서 공원을 만드는 소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들을 만들어서요. 생활권역 내 사회문화 이용형의 녹지를 조성을 해서 국민의 공원 개체감도를 좀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이 부분은 수원에 이번에 이제 무상교섭공원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가운데 열에 있는 가로수가지가 공원이고요. 그 밖에 쪽은 기존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 가로공원을 만들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용자분들이 주변에 특히 오른쪽에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도로가 약 10m 이상의 가로공원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연계를 해서 보도가 이렇게 가로 생활공원형 가로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감도고 실제 이제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있던 플라트너스 식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심어서 좀 연계되는 형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가로수 띠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조금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좀 제안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모든 녹지가 지금 유형 3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만들어서 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10m 정도 확보된 삼안의 경우에는 연결 녹지에 이제 조금 갈 수 있을 텐데 경관 녹지라든가 연결 녹지의 기능 조성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 해당 유형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가로 녹지라고 하는 좀 새로운 유형들 실제로 가로의 환경 문제라든가 그리고 가로가 연결이라는 생물 다양성 증진 뭐 이 바람길 이런 부분에 효용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가로 녹지를 신설하는 것들은 어떤가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중복지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복합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형 가로 공원형이라고 제가 두 개 6m, 10m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허상의 숫자를 좀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구도심에서 이런 일정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띠녹지 구역 설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지금 오사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바람길, 바람숲길 뭐 이런 부분들과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른쪽에 사파의 그림인데 실제 사진이 좀 나왔는데 사진이 조금 화질이 좋지 않아서요. 사파로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보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옆쪽에 보도와 바로 연접된 지역에 민간의 땅 또는 공공시설의 문화공간 이런 공간들과 연계해서 보도폭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녹지를 조금씩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단장호물기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이 일어날 경우에는 용적률과 용적률 등에 굉장히 완화를 하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정 구역들이 에도가와 구에서 이루어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역 내에 조금 더 이 안에 확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도시에서 유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민간 기업이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는 탄소 이 중립과 관련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조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의 기초지자체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 띠녹지 내에서 조금 더 이 뒷부분에 제안드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들은 저희 조경학회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고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정말로 걷고 싶다. 그래서 막 올레길, 둘레길을 환경부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근생까지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정말 그 운동하러 가는 길까지가 아름답고 거기에서 숨을 온전히 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의 오랫동안의 생각을 담아서 조금 연구가 부족하여 그러한 부분의 수치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저로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